취득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등기부 취득세를 배웠잖아요. 등기부 취득세에서 우리는요 공신의 원칙이라는 걸 배웠죠. 공신의 원칙이요.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등기가 무효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유효한 적법한 권리자라고 믿고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은 인정한 공신의 원칙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봐봐요. 갑이요. 갑이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그런데요. 이 을은요. 을은 갑의 것이라고 믿고 샀다. 믿고. 그러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선의 취득이다. 선의 취득. 여기서 뭐 한다? 동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이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죠. 이 부동산 등기는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죠. 그럼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근데 을이요 등기수를 위조했죠. 위조. 그러면 3번요 이 병은 아무리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요 이때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냐 부정하냐.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지만 동산의 인도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권리자로부터 취득. 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있죠. 이러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면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다?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 있다. 무권리자란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믿고 사면은 나는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시 방법이죠. 공시 방법에 보면은 이런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묘가 있죠. 분묘. 분묘 기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이죠. 농작물.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부동산의 경우는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동산을 뭘 한다? 인도를 하죠. 분묘기지권은 뭐다? 봉분이죠. 봉분. 농작물은 뭐다? 명인방법에 의해서 알죠? 한다 이 말이죠. 물론 명인방법을 갖춘 것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보지만 우리가요 농작물 있죠. 예를 들어서 파 있죠. 파. 파를 이렇게 심었단 말이죠. 양파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팔고 싶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파만 팔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입간판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가락동 농산물시장 경매 1호가 여기에 있는 파를 매수해서 그 의자의 소유임을 알린다. 그래서 그 외 어느 누구도 여기 이 토지를 무단 침범하거나 농작물에 훼손하거나 불법 수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어? 을로 바뀌었죠. 알겠죠? 그것을 공시방법이죠. 그런데 동산의 인도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현실의 인도가 있다.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간이 인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점유 계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청구권, 반환청구권의 양도. 그래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중에서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봐. 선의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고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일지라도 내가 권리자라고 믿고 사면은 나는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요 공시방법이 가장 불운한 게 동산에 관한 공시방법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 이게 동산이죠? 여기 이것이요. 학원 있으니까 학원 꼴로 왔는데 이거 만약에 길바닥에 있어봐. 누구 건지 안 나보는다. 모르죠. 알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의 소유라고 믿고 내가 산다 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의 취득은 항상 무권리자로부터다. 그걸 생각을 해야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항상 선의 취득은 동산만 되고 부동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봐. 부동산만 물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부동산만 물권으로 하는 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좀 이따 보면 돼. 이 을을 뭐란다? 무권리자라고 그래. 무권리자. 자기 것이 아닌데요. 을이요. 자기 것이냐 병한테 팔아. 병한테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선의 취득자,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을 뭐란다? 유효한. 유효한 둘이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사고 팔고 해야 돼. 이게 문제죠. 사고 팔고.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병이요. 즉시로 뭐란다? 선의 취득하죠. 선의 취득을 해.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죠. 즉시 취득하는데 여기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이니까 질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소유권과 질권밖에 취득을 못하는가? 소유권은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고. 질권은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죠. 타주. 그럼 우리가 이제 선의 취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선의 취득은 동산에 대해서. 동산. 동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거래를 해야 돼. 거래. 동산을 거래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동산이 아닌가 다 빼. 물권 중에서 동산 아닌가 뭐가 있어? 지상권 빼. 지상권 빼고 지역권 빼. 그다음에 전세권 빼. 뭐만 되니까 동산이 동산 뭐죠? 부동산만이니까. 일단 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래하는 거 거래.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안 되는 거 빼. 뭐는 거래하지 않는다? 점유권 거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권 소유권은 거래하죠. 그다음에 지상권 치고 전세권 별로 없죠? 그다음에 유치권은 뭐다? 법정지 유치권. 유치권 그래서 법정 담보는 끄니까 거래 안 하죠. 그래서 안 돼. 유치권은 뭐는 된다? 질권 되죠. 질권. 여기 저당권은 거래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요 봐봐. 저당권은 뭐에만 된다? 여기 있네. 저당권도 뭐만 돼?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저당권. 저당권도 부동산만 되죠. 저당권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결국요 동산이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선의취득인데 둘 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소유권과 질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무슨 점이다? 자주. 질권은 무슨 점유? 타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요 우리가 취득시 할 때는 무슨 점유라고 했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가시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지역권은 무슨 점유해야 돼?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역권은 타주니 평원이니 공연이니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 지역권은 뭐만 나와? 뭐죠? 표현되고 계속된. 알겠죠? 이런 말. 그럼 여기는요 양수인 선의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치금 자주 점유. 그다음 무슨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중에서 봐봐. 자주 점유란 말은 빠져. 이게 중요해. 우리가 취득시효를 할 때는 자주 평원 공연, 등기부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주라고 하는 말은 빠져. 왜? 무슨 점유도 되니까 타주 점유도 되니까. 그다음에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라고? 추정되고 추정.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병. 선의 취득자가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다? 언제까지? 물권 행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권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완성. 물권 행위는 뭐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다? 인도.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다. 합의가 언제? 2월 1일. 인도가 언제? 2월 5일. 그러면 2월 5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아까 우리가 똑같은데 선의 무과실이 문제가 된 게 또 하나 있었죠?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선의 무과실에서 아니요 선의 취득에서 선의 무과실은 그것은 뭐다? 점유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냐?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있으면 합의가 빠르면 인도시까지 인도가 빠르면 합의할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거래다? 무슨 거래? 유효한 거래다. 이때 유효는 먼저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 따라서 이 사람이 을이 만약에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 그러면 선의 취득 못해. 만약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을이 그러면 병은 선의 취득 못해.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제 벗는 것이죠. 지금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을이요? 무권 대리요? 을이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무권, 뭐죠? 무권 대리 제한 능력자 그러면 유효한 거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 병. 병은 뭐로 안 된다? 선의 취득이 안 돼. 선의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소유권을 취득 못하니까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이렇게요.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 정은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선의 측에서 중요한 건 뭐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이면은
그 다음 사람은 선의처를 하죠.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무권대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뭐가 된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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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사람은 선의처득 된다 안 된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그러면 여기 병. 병은 다시 뭐 할 수 있다? 선의처득 할 수가 있다.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죠? 그럼 무조건 선의처득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한능력자 무권대리다? 안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다?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다? 돼.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이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권리자. 다시 넘겨받으면 선의치득.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 거래해야 되니까 뭐 안 된다? 상속 안 되죠? 상속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죠? 옆집 논을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벼루수하겠다? 안 되죠? 유심을 습득? 습득이라는 것은 주었다는 거죠. 주운 것은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되는 건 뭐죠? 되는 건 매매죠. 매매는 유상이죠. 유상. 증여. 증여는 무상이죠. 경매.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법률의 규정이든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래는 매매를 해서 거래할 수 있고 증여 공짜로 줄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고 다 돼. 유상, 무상, 법률의 규정이 다 돼.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 경매가 다 된다. 근데 상속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사협병, 포괄, 유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 원시취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시취득하고 난 다음에 종전소유자에게 종전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받아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전소유자한테 목적물을 반환받아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왜 종전소유자한테 반환받으러 가면 안 되죠?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에는 종전소유자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승계취득에서는 종전소유자란 말이 있죠. 넘겨받았으니까. 원시취득은 종전소유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전소유자한테 물건을 반환받아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선의취득에서 하나의 결실. 한번 보죠. 선의취득. 자, 52페이지요. 자, 뭐라고 하죠? 1번 동산. 평원공연 선의무과실이죠. 무슨 말이 없다? 자주 점유란 말이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점유계정. 점유계정은 선의측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암기. 그 다음에 객체는요. 객체는 뭐다? 동산이다. 그래서 동산이니까 아 여기 안 했네요. 죄송해요.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 이제 일단 동산이죠. 동산이니까 여기 안 되는 것도 쭉 얘기했죠. 질권하고 뭐밖에 안 돼요? 소유권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요. 동산은 동산인데 동산이요. 동산이죠.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토지, 건물, 인물, 명목, 농작물 돼, 안 돼? 안 돼. 준부동산 돼, 안 돼? 준부동산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거래해야 되죠? 거래를 금지하는 거 안 돼. 거래 금지. 뭐가 있죠? 뽕 있죠? 뽕, 물뽕.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유가증권. 유가증권 된다, 안 된다? 유가증권은 동산이 아니에요. 안 돼. 알겠죠? 이런 보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상품권 뭐 이런 것들 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금전. 원래 금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금전이 화폐 수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되지만 예외적으로 원래 금전은 동산이지만 금전은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번 봐봐요. 2번 저당권이나 지상권 안 된다. 알겠죠? 거래가 금지된 것 안 된다. 증권적 채권 안 된다. 자, 3번은요, 양도인이죠? 여기 봐봐, 양도인. 여러분, 이 양도인이죠? 이 사람은 뭐다?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다시 전등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자 간의 계약이 무효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시 넘겨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불문하죠? 양수인은요? 양수인은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불문하고요. 2번요, 무효취소 해제가 되죠?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은 다시 말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3번은요. 양도인이 무권대리인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사람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 다시 전등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시 전등한 자. 그렇게 되죠. 다시 전등한 자는 된다. 지금 누굴 얘기하죠? 여기. 이걸 얘기하죠. 다시 전등한 사람 여기. 알겠죠? 자, 양수인은요. 양수인은 아무런 흠이 없는 뭐를 해야 돼? 거래죠.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를 해야 되죠. 알겠죠? 의미 없는 거래.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봐봐요.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되죠. 매매, 유상이죠.
증여, 무상이죠. 경매 다 된다 이 말이죠. 니은을 뭐란다? 니은을 사실행이라고 하죠. 옆집 논을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착각해서 벼루 수하겠다. 좀 봐봐요. 사고 팔고 거리가 있어 없어? 옆집 논은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낯을 가져가서 배웠다 이 말이죠. 거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4번 아주 중요하죠. 선이 무가시. 선이 무가시는 언제까지 선이 무가시느냐? 인도가 먼저다? 그럼 언제까지? 합의시까지. 합의가 먼저다? 언제까지? 인도시까지 선이 무가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4번 아주 중요하죠. 5번 무가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입증한다? 선이 취득자가 입증한다. 선이 취득은요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과 질권이다. 소유권과 질권. 2번은요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아 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봐봐,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봐봐, 여기 봐봐요. 갑 있고 여기 있죠. 의리용 여기가 도품. 도품이라는 것은 절도 강도를 해. 다른 건 절도 안 돼. 절도 강도. 그다음에 여기 유실물 습득. 유실물이라는 것은 뭐다? 습득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아니, 남의 꿈쳤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아, 무권리자지는 뭐 대답을 못해요? 어, 여러분요? 무권리자 대답 못해요? 훔쳤으면, 훔치면 소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지 뭐예요? 남의 물건 주었어. 내 것이 아니다. 아니, 남의, 에이? 여러분요? 아, 주면 내 거예요? 아, 그거 참, 여러분요? 주면 내 거 큰일 나. 그러면 거의 점유 이탐으로 횡령죄가 돼요. 남의 물건 있는 거 있죠? 주고 내가 가져가 버리죠? 그거 횡령죄예요, 그거. 큰일 나.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 유실물 습득하죠? 신고하고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바로 느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죠? 알겠죠? 어? 온 가족이요? 망해 쌍용 해가지고 독고기 한 개 쓰고 길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쳐다보면서 돌아다녀야 되죠. 알겠죠? 딱 봐가지고요. 할머니가요? 호박 하나 떨어뜨릴 것 같아 바구니에서 기다렸다가 떨어지자마자 줘버려야죠. 알겠죠? 안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유실물 습득? 무걸리자죠. 무걸리자. 근데 봐봐요. 의료 이것을 병한테 넘겨, 병한테? 병한테 넘겨요. 병한테 넘기죠? 그럼요, 우리 지금 무권리자죠? 병한테 넘겨. 이걸 어떻게 한다? 선의로. 선의로요? 선의로. 그 다음에 여기요, 거래. 이때 거래는 어떻게 되냐? 물건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공개 시장이나 경매나, 또는요, 상인한테 이렇게 넘겨. 상인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일단 선의 취득을 해. 일단 선의 취득을 해. 그럼 이 사람은요, 10만 원 주고 샀을 거 아니야? 10만 원 주고 물건을? 어? 의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도품을 샀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중고시장에서. 그런데 이 갑은요, 갑은 도난당한 자 아니죠? 잃어버린 자죠? 도난당한 날, 잃어버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대가를 보상해, 대가. 대가를 보상하고 반환을 청구해. 반환 청구. 알겠죠? 대가 얼마죠? 10만 원을 주고 병한테. 반환 청구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이 병은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뭘 한다? 이 사람이 반환 청구하면 반환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 취득은 1월 5일 3일날 했는데 반환은 10월 3일날 반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병이 소유자, 10월 3일 이후부터는 갑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알겠죠? 어? 이것을 우리는 도품 및 유실물이다. 그런데 도품 유실물인데 안 되는 것이 있다. 반환 청구가 갑이 있고 여기 의리 있죠? 의리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인데요. 그래서 의리 이걸 병한테 넘기죠? 병 그러면 선의 취득을 해? 선의 취득하는데 2년 이내에 반환 청구 못하는 게 있어. 반환 청구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여기 점유보조자 횡령. 점유보조자가 횡령. 알바가 횡령하는 경우. 점유보조자 횡령. 이건 절도 강도만이죠. 점유보조자 횡령. 사기 된다 안 된다? 사기? 사기 안 돼. 안 돼. 금품. 아까 우리 뭐죠? 금전. 금전은 선의 취득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 점유보호자 횡령 안 돼. 사기 안 돼.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 의리라는 사람이 갑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 의리용 매점, 뭐죠? 그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횡령을 해가지고 남의 돈을 주어가지고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병은 선의 취득하죠? 선의 취득하고 갑은 2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못 해. 2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도품 및 유실물. 도품 및 유실물. 우리 보면 봐봐. 법정으로는 선의라고만 되어 있어.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선의, 무과실로 병이 매수를 해야 돼. 어디에서? 공개시장에서. 선의, 무과실로.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선의.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 점유 보조자 횡령이나 금전의 경우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뭐만 된다? 도포 및 유실물, 절도 강도 유실물.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특례 규정이죠.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 몇 년 이내? 2년. 그런데 니은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디귿 어디에서? 선의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 그 말이 중요해. 무과실까지 중요 요구.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3번은요 점유 보조자 횡령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것을 뭐란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